영등포구가 추석을 맞아 구민들의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신도림 고가차도 앞 사거리에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구민 소유의 자동차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냉각수, 엔진 오일, 브레이크액, 배터리 등으로 점검 후 부족한 오일과 워셔액 등은 무료로 보충해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줍니다. 더불어 정밀 점검이 필요한 중대한 결함은 점검 기록표를 교부해 조합원 영업소에서 수리 시10%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등포구가 오는 20일 일요일 영등포 공원에서 제20회 영등포 구민의 날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20돌을 맞은 이번 축제는 오후 6시 기념식에 구민상 시상식과 구민헌장 낭독 등이 진행되고 기념식을 전후해 구민 노래자랑과 축하 공연, 그리고 전시회 등도 함께 열려 축제 분위기를 흥겹게 띄울 예정입니다. 행사 당일 이외에도 18일에는 서울시 합창단의 우리 가곡 사계절 공연이 개최되고 30일에는 기악 앙상블의 무료 클래식 공연, 달콤한 문화마을 작은 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